초4 S 리딩 7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리딩 7과의 제목은 핫스프링, 그지? 핫스프링 뜻이 뭐야? 현준아. 온천, 그지? 온천, 알지? 온천? 오케이. 수업 진행할게요. 넘어갑니다. Mary and her family go to a hot spring. Mary와 그녀의 가족. 그치? Mary와 그녀의 가족이 주어가 되겠네. 고, 갑니다. 어디에? 온천에. 영어에서요, 봐봐.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살짝 설명한 적이 있는데, 책 윗부분에도 적어. 고와 컴. 고는 가다. 컴은 오다지. 이렇게 가고 오는 동사를 왕래 동사라고 봅니다. 왕래 동사. 왕래 동사는요, 자동사야. 자동사라는 게 뭐냐면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즉 주어와 자기 자신의 동사, 자기만으로도 문장이 형성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자동사로서 고와 컴 이렇게 왕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 그지?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데, 나는 그래도 뒤에 어디 가는지 목적어를 적고 싶어요. 그럼 자동사 뒤에 목적어를 적고 싶을 때는 전치사, 미안, 이거 잠깐 이게 끊기네.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해. 자동사 뒤에 목적어를 쓰고 싶을 때는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해. 왜냐면은 전치사라는 품사는 영어에서 단독으로 혼자 쓸 수가 없어. 자동사처럼. 그래서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 명사나 아니면은 동명사로 이루어진 목적어가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가 만약에 목적어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전치사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치사 2가 맞잖아, 그지? 그리고 어디에 가는지, 온천에 가는지, 그지? 온천에 간다고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럼 얘는 여기서 목적어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사, 왕래 동사 이 고가 단독으로 봐봐, 어디에 가고 싶은지 목적어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쓰인다는 거 이해됐지? 메리와 그녀의 가족은 온천에 갑니다. They go to an outdoor hot spring. 그들은 갑니다. 또 어디에? 또 전치사가 나왔네. 이거 다 목적어입니다. 이제 어디에 가요? Outdoor는 뭐야? 야외의란 뜻이야, 그지? Outdoor, outdoor, 야외의. 야외 온천을 간대. 근데 이거의 반대말은 뭐야? Indoor, 실내의, 그지? Indoor. 적어놔. 실내의 반대말. Outdoor, indoor, 그지? 그러니까 메리와 메리의 가족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바깥 야외 온천을 간대. They like. 그들은 좋아합니다. 무엇을?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것을. 지금 여기서요, 투부 정사, 봐봐. 투부 정사가 보여? 그지? 그들은 좋아합니다. 무엇을, 거기에 가는 것을, 을룰루 해석이 됐어. 투부 정사가 을룰루 해석이 되면은 목적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투부 정사는 명사적 용법이야. 이해됐지? 체크해 주세요. They like to go there. 그들은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에. 근데, 책 위에 하얀색 부분 위에다 적어주세요. 영어에서요, 뭐뭐 하는 동안에는 세 가지의 용법이 있어. 첫 번째, 적어놔. During이요. 이거 위에 거 지울게. During이 뭐뭐 하는 동안에란 뜻이 있는데, During의 뒤에는요, 정해진 기간이 나옵니다. During 뒤에는 정해진 기간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요. During the winter, during the vacation. 우리 휴가 기간 정해졌죠? During the class, 수업 시간 동안에. 그래서 during 뒤에는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와요. 다 뜻은 똑같아. 뭐뭐 하는 동안에 란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for이 있습니다. for도 뭐뭐 하는 동안에 란 뜻인데, for 뒤에는 친구들아, 숫자 명사가 와. 우리 동건이 어이구 필기 잘하고 있어요. for 뒤에는 숫자 명사가 와. 예를 들어서 for a week.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3일 동안, for 3 days, 그지? 3일 동안. 그래서 이렇게 for 뒤에는 숫자 명사가 오고, 세 번째, 필기 꼼꼼히 해놔, 책 검사합니다. while이라는 명사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인데 얘는 좀 다릅니다. 얘네랑 성격이. while은요,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 즉 문장이 와야 돼. 문장. 그래서 똑같이 해석이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돼도요, 여기서 while은 뒤에 문장이 오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괄호 해놓고 접속사입니다. 체크해놔. 그리고 듀얼인가 for은 전치사예요. for도 전치사. 그래서 똑같이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쓰이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어에서 during이 있고 for이 있고 while이 있는데요. during은 뒤에 정해진 기간, for은 뒤에 숫자 명사, while은 주어 동사가 문장이 와야 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개 필기해 놓으세요. 지금 예 끊을게. 그럼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죠? 전치사구. 그지?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글씨 똑바로 쓰세요. 선생님은 항상 눈에 말하지만 책 검사 다 해. 알지? 미안. 다 필기했나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볼게. A hot spring is like a small swimming pool. 온천은 뭐뭐입니다. 여기서 like는 뭐야? 좋아하다? 아니야. 무엇무엇과 같은 전치사구죠? 그지? 온천은 like a small swimming pool. 작은 뭐와 같대요? 수영장과 같습니다. 즉 여기서 뭐야? 온천이 작은 수영장과 같대. 주격보어로 쓰였네. 그지? 온천은 작은 수영장과 같습니다. It is filled with hot water. 온천이겠지? 온천에는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영어에서 이거 안쓴 사람은 천천히 쓰고요. 영어에서 이거 표현. 이거, 이렇게. Be filled, 수거야.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거. Be filled with. 그지? Be, 적어놔봐. Be full, 유야. Of. Be filled with. Be full of는요.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이야. 똑같은 뜻이야. 체크하세요. Be filled with, be full of. 원래 우리가 full이 뜻이 뭐야, 현준아? 그지? 배부른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보름달이 영어로 뭐야? full moon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full이라는 뜻이 우리가 우리 배가 배부르면은 배에 뭔가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배부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full이라는 뜻은 꽉찬 이런 개념이 있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it is filled with hot water. 온천은 뜨거운 물로 따뜻한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여기는 목적어입니다. The water comes from under the ground. 이거는 어렵지 않아. 그 물들은 come from은 어디 어디에서 오다, 뭐 유래되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 물은 똑같아요. 아까 come이 선생님이 왕래 동사 자동사라고 그랬는데 뒤에 뭔가를 쓰고 싶어. 그지? 목적어를 쓰고 싶어. 그래서 전치사가 왔죠? 이렇게 동사 전치사고 이해됐지? 그 물은 어디 어디에서 와요? Under the ground. 지하에서 옵니다. 지하에서 옵니다. 그 물은 지하에서 옵니다라는 뜻이에요. Hot spring water is good for your skin. 요거는 충분히 이제 쉬우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한번 해석해봐. 뭐야? 온천물은 is good for your skin. 당신의 피부에 좋습니다. 어려운 거 없지? 다 체크하세요. 이거 필기해 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뭐 during가, for가, while을 딱 나왔을 때 이제 구분할 줄 아는 거, 그지? 그다음에 be filled with랑 be full of가 같은 의미라는 거.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뭐 가득 차다. 체크 다 했나요?
그러면 넥스트 페이지 여러분 한번 같이 풀어볼게. 봐봐. 메인 아이디어 주제야. 그죠? Mary and her family go to an outdoor hot spring. 그지? 넘어갑니다. 채점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하고 나네. 패러그래프 본문 2. Mary enjoys the outdoor hot spring. Mary는 즐깁니다. 이걸로 할게. 잘 보이는 거. Mary는 즐깁니다. 무엇을? The outdoor hot spring. 야외 온천을 즐깁니다. Enjoy라는 동사는 이제 즐기다라는 뜻이지. When she goes into the hot spring. 그녀가 온천에 갈 때, 들어갈 때. 이렇게 in은요 뭐뭐 안인데 in보다 더 강한 게 깊숙이 들어가는 게 into야, 그지? 그럼 봐봐 여기서 when은요 뭐뭐 할 때라고 쓰였어, 그지? 접속사지 그녀가 이거 주어고 들어갈 때 어디에? 그녀가 온천 안에 들어갈 때 접속사야. when이 봐봐요 책 위에 하얀색 부분을 적으세요. 영어에서 when은요, 사실은 그 용법이 세 가지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운 거. when이 의문사로 쓰이면요, 해석이 어떻게 돼? 잘했어. 언제? 그지? 그 다음에, when이, 접속사로 쓰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돼? 어우, 잘했어.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돼.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그냥 적어 놓기만 해. 선생님,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줄 거야. when이요. 의문사로 이제 언제라고 해석이 될 때는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문장과 적어놔. 현재 완료 문장과 사용할 수 없다. 우리 현재 완료가 뭐였지, 연진아? 어우, 잘했어. have 플러스 pp. 즉, 어떤 일이 과거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를 영어에서 문법적인 용어로 이제 현재 완료라고 했잖아. 근데 when이요 언제라고 해석이 되는 의문사로 쓰일 때는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일 수가 없어. 그런데 when이 뭐뭐 할 때라고 쓰이는 접속사에는요 현재 완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when이요 뭐뭐라고 할 때라고 해석이 되는 접속사에는요 미래형, 그죠? 미래형 시제, 우리 대표적인 미래형 동사 뭐 있어? will. 잘했어요. will 사용할 수 없다. 사용 불가능. 그런데 when이요 언제라고 해석이 되는 의문사일 때는요 미래형 사용 가능합니다. 미래형 동사 will 사용 가능. 헷갈리지. 그지?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 아, 영어에서 when은, 사실은 세 번째 관계부사도 있어요. when은. 근데 그거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 안할 거야. 아, when이 의문사로서 사용이 되면 언제인데, when이 의문사로 사용이 될 때는 현재 완료 문장과 사용할 수 없고, 없지만, 미래형 조동사 will은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when이 뭐뭐라고 할 때, 무엇무엇을 할 때라고 사용이 되는, 해석이 되는 접속사에서는 현재 완료가 사용 가능하지만 미래형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 적어 놓으세요. 시간 드릴게요. 글씨는 바르게 써야 돼. 현준아, 글씨 바르게 써. 기특같이 쓰면 혼나. 그러면 여기서 왜는 접속사니까 뭐뭐 할 때지? 다시 그녀가 온천에 들어갈 때 It is warm and it is nice and warm. is 뭐야? 온천이겠지? 온천은 좋고 따뜻합니다. 그지? However, 역점이 났네요. 반대되는 However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 문장은 비교나 아니면 약간 어떤 대조, 반대되는 문장이 온다고 그랬어. 그런데 Her face is cold because it is winter. 근데 몸은 따뜻하고 기분은 좋대. 나이스하대. 근데 그녀의 얼굴은 is cold. 차갑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winter,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그지? 그녀의 얼굴은 지금 뭐가 차가운 거야? cold라는 형용사가 주어를 설명하니까 주격 보어. 잘했어. 그녀의 얼굴은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얘도 접속사야. because도 여기도 접속사야. 왜냐하면 봐봐. 여기서 이슨 뜻이 뭐야? 우리가 시간이나 날씨나 계절이나 연도나 그지? 어떤 요일이나 그런 단어와 함께 쓰인 it을 뭐라고 그랬지? 어우 잘했어 동건이. 비인칭 주어. 왜냐하면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그지? 봐봐. 일단은 비인칭 주어도 주어야. 주어, 동사. 그지? 얘들아 봐봐. 이제 니네 눈치채야 돼. 접속사는요, 얘들아, 반드시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접속사는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 주어, 동사. 완벽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접속사 뒤에는. 이해됐어요? 천천히 할게요. There is a snow, there is a snow. 그치? 눈이 있대. All around the hot spring. There is, 무엇무엇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 예전부터 공부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대어가 진짜 주어라고 했어? 현준아, 여기서 대어는 진짜 주어야? 아니지? 선생님,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는 뭐야? 어우, 잘했어요. 눈이 진짜 주어야. 그리고 얘가 동사야. 요렇게 선생님이 주어와 동사가 바뀐 거를 뭐라고 그랬어? 잘했어. 도치구문이라고 그랬지. 기억나? 주어와 요렇게 동사 바뀐 걸 도치구문이라고 그래. 그럼 all around the hot spring에는 전치사 뭐겠죠? 그러니까 눈이 지금 전치사고, 그죠? 눈이 지금 있대요. 어디에? All around the hot spring. 온천 주변에 다 지금 눈이 있대요. 그지? It looks beautiful. 여기서 it은 뭐야? 눈이겠지? 여기서 it은 snow야. 눈이야. 그지? It looks beautiful. 아름다워 보입니다인데, 얘가 일단 주어, 얘가 동사, 얘는 주격 보입니다. 근데, 필기했죠? 좀 약간 오늘 미안해. 필기할 게 많아. 저거나, 감각동사. 영어에서 감각동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기 때, 여러분들 이제 오감, 육감이라고 들어봤지.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을 떴을 때, 보고 싶지 않아도 그냥 우리 시력에 문제, 시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감각동사야.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막 어디서 되게 좋은 냄새가 나.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맡아지는 게 후각이지. 그래서 후각, 미각, 시각, 그런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그러는데요. 감각동사는요, 얘들아, 이형식 문장의 구조에 쓰이는 거야. 이형식 자동사. 이거 적어봐. 이형식 문장의 구조가 뭐지, 동거나? 어우, 잘했어. 주어, 보어,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게 이형식 문장의 구조인데, 그럼 감각 동사는요, 이형식 문장에 쓰이는 대표적인 동사야. 그러면 감각 동사가 나왔을 때 문장의 구조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요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 근데 감각 동사는, 적어 보세요. look. 무엇이 보이다. seem. 무엇무엇처럼 보이다. 요거는 또 다르죠. 무엇무엇처럼 보이다. seem이라는 동사도 감각동사야. look, seem. 그 다음에 맛이 느껴지다. taste. 그지? 그 다음에 뭡니까? 소리가 들리다. sound. look, seem, taste, sound. 그 다음에 냄새가 나다. smell. 그 다음에 느껴지다. feel. 대표적인 감각동사입니다. 적어놔. look, seem, taste, sound, smell, feel. 대표적인 감각동사인데, 정말 중요한 거. 이러한 감각동사 뒤에는요, 반드시 주격보호로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얘 되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중학교 가서도 진짜 자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beautiful, ful로 끝나는 단어는 선생님이 형용사라고 그랬어. 그지? 근데 형용사 뒤에 li가 붙으면 부사라고 그랬지. 만약에 it looks beautifully 알맞은 문장인데, it looks beautifully, 여기 뒤에 li가 붙으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감각동사는 이형식에 쓰이는 동사로서 look, seem, taste, sound, smell, feel 이런 동사들이 감각동사인데 이런 동사들 뒤에는 형용사를 쓴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가야 할 개념이야.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Mary takes many photographs. Mary는 좋아. Take a picture가 뜻이 뭐야? Take a picture가 사진을 찍다야. Photograph가 사진이란 뜻이야. 그러면 takes many photographs. Mary는 찍었습니다. 뭘? 많은 사진들을. 그래서 메리는 사진들을 많이 찍었습니다라는 뜻이야. Mary takes many photographs. 그럼 여기서 photographs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 사진들, pictures, 그지? 메리는 사진들을 많이 찍었습니다라는 표현이야. 이해됐죠? 그리고 필기할 수 있는 시간 선생님이 더 줄게. 얼른.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이거는 사실은 의문사 when이랑 접속사 when은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각 동사는 여러분도 오늘 좀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중요한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필기한 거 이제 꼼꼼히 그대로 이제 필기해 주세요. 오케이. 넘어가도 될까요? 필기 다 했어? 동건이랑 현준이 필기 다 했어?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숙제한 거. Mary enjoys the outdoor hot spring. 채점. 채점은 항상 볼펜으로 해야 돼. 한 번에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채점 한 번에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왜냐면은 따로따로 해야지 정확하게 뭘 맞았고, 뭘 틀렸는지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할 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paragraph. At night, 밤에는, 그지? Mary and her family enjoy an outdoor barbecue. 그죠? 밤에는 이렇게. 미안, I'm sorry. 근데 영어에서요, 얘들아 봐봐, 이거 적어봐. 책 위에다가 in the morning. 아침에는 이라고 할때 in을 씁니다. 그 다음에 in the, 오후에는 영어로 뭐야?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그리고 저녁은 영어로 뭐야? in the evening, 그지? 아침, 오후, 아침 뭐, 눈이 원래 난 12시야. 난 12시 이후로니까 오후를 말하는 거야.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여기에는 다 전치사, 다뭘 써? in을 쓰잖아요. 그지? 그런데, 봐봐. 밤에는요, 전치사 s 씁니다. at night. 이거 헷갈릴 수 있어. 그 다음에 새벽에도요, s 씁니다. 새벽은 영어로 dawn이라고 해요. at dawn. a야. 미안. 그래서, at night. 밤에. at dawn. 새벽에. 요렇게 밤이랑 새벽에는 전치사 s 쓴다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책에다가 적어주세요. 미안. 그래서 봐봐. At night, 밤에는 Mary and her family enjoys an outdoor barbecue. 이건 뭐 쉽지? 메리와 그녀의 가족은 주어 즐깁니다. 무엇을? 야외 바베큐를. 배고프다. 맛있겠다. 그죠?
The food is very tasty. 음식은 뭐뭐입니다. Tasty. 주격 보이지? 음식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주격 보어. Very는 부사. 음식은 매우 맛있습니다. Everyone enjoys the dinner. 모든 사람들은 즐깁니다. 무엇을? 저녁을. 그 저녁 식사를. 그런데, 한 가지 또 적을 게 있어요. 영어에서요, every나 each가 주어로 쓰이잖아? every나 each 뒤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 씁니다. 그지? every나 each 뒤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 쓰고, 만약에 이렇게 every나 each가 이렇게 주어로 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오는 동사도 반드시 단수 동사 써야 돼. 즉, 뭐야? 3인칭 단수 동사. 아, 미안. every나 each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뒤에 동사를 3인칭 단수 동사. 동사 3인칭 단수 동사로 취급해야 돼. 그래서 여기 everyone이 나왔기 때문에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야. 해석은 모든 사람들이라면, 이건 분명히 복수인데, 아닙니다. every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s 붙여서 단수 취급한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해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메리랑 메리의 가족이니까 뭐 엄마, 아빠, 오빠도 될수 있고, 뭐 동생도 될수 있고, 언니도 될수 있고, 여러 명이잖아. 하지만 every라는 단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뒤에 3인칭 동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한 거야. S 붙은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뭐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Mary really likes. 메리는 부사 좋아했습니다. 무엇을? The outdoor hot spring. 야외 온천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그지? She wants it. 그녀는 원합니다. 무엇을? To come back. 돌아오기를. 여기서 to부 정사가 그죠? To come이라는 to부 정사. 그녀는 원해요. 무엇을? 돌아오기를, 뭐뭐 하기를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조용법이네. 그죠? 여기서 to 부정사는 명사조용법으로 사용됐다. 그지? 그녀는 원해요. 무엇을 to come back, 돌아오기를. 언제? Again, next winter. 다음 겨울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Hot spring. 그지? 온천으로. 얘는 당연히 여기 전치사 보니까. 그지? 체크했나요? 필기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부사에 이렇게 괄호를 친 이유는 부사는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끼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사같이 생겼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몰라. 굳이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일단은 영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혹은 형용사.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는 단어들이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하세요. 넘어갑니다. 일단 체크. At night, 밤에는 Mary and her family enjoyed an outdoor barbecue. 다 맞았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뒤에 문제 풀어볼게요. When do Mary and her family 언제죠? 의문문이 있으니까 물음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when은 뭐뭐 할 때라기보다는 언제라고 해석이 되지? 언제 Mary와 그녀의 가족이 like to go 좋아합니까? 뭘? 가는 것을 어디로? To an outdoor hot spring 어디로? 실내. 그죠? 야외 온천으로. 메리와 그녀의 가족은 언제 가는 걸 좋아합니까? 언제겠어요? 정답은 during winter, 겨울 동안. 그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D번 체크해 주시고, 2번, what kind of hot spring? 어떤, 무슨 종류의 온천이 do Mary and her family go to? 무슨 종류의, 어떤 종류의 온천으로 메리와 그녀의 가족은 갑니까? outdoor, 야외 온천. 그지? 그래서 2번의 정답은 B번. 그 다음에, Why is Mary's face cold? 왜 메리의 얼굴이 차가웠어요? 물이 차가우니까. 그죠? 겨울이니까, sorry. 겨울이니까. Because it is winter.
겨울이니까 이제 추웠겠지. 몸은 따뜻해. 몸은 물속 안에 있지만은 얼굴은 이제 바깥에 내미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4번. What is all around the hot spring? 온천 주변에, 그지? 온천 주변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round는요, 뜻이 주변에 란 뜻이야. 그런데 이거 하나만 적어봐. 영어에서요, 외국 사람들이 되게 자주 쓰는 표현, see around. 그러니까 see around, 여기서 around는 주변에가 아니라 자주 보자. 아, 미안해. 곧 보자. 이런 뜻이야. 곧 보자. See around. 곧 보자. See around. 해. 곧 보자도 되고, 뭐, 자주 보자.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이제 헤어질 때, 야, 우리 또 보자. 이런 뜻이야. Hey, see you around. 그래서 around는 주변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적어주세요. Hey, see you around.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곧 보자. 자주 보자. 이런 표현이야. 그럼 봐봐. What is all around the hot spring? 온천 주변에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뭡니까? Snow. 눈이죠? 그리고 적어놔. See you around. 꼭 보자. 뭐 자주 보자. 그 다음에 next 5번. When do Mary and her family enjoy at night? 언제지? 그지? Mary와 그녀의 가족은 밤에 뭐야? 이거는 질문 좀 이상한데? When이 아니라 뭡니까? When do Mary? What 아니야, what? When이 아닙니다. Mary와 그녀의 가족은 밤에 무엇을 즐겼습니까? 이거 좀 질문이 이상하다. 아이고, 미안. 이거는 When이 아니라 선생님 봤을 때 잘못 나왔네. What이야, what? What입니다. Mary와 그녀의 가족이 밤에 즐긴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야. Outdoor barbecue. 그지? 그래서 이거 5번의 정답은 D야. 이거 이상해. What이야? What? When이 아니야. When은 언제인데? 그지? 언제면은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얘기, 좀 질문이 오타가 났습니다. 미안해. 오답이야. 오답. 오류가 났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When. 의문사 이거 When이 아니라 What을 써야 돼. 책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미안. 그다음에 5번의 정답 D번이고요. 그 다음에 Next. 봐봐. 같이 읽어보면서 할게요. Mary and her family go to a. Mary와 그녀의 가족은 어디에 가요? Hot spring. 온천에 갑니다. A hot spring is like. 온천은 무엇무엇과 같습니다. 무엇무엇과 같아요? Small swimming pool. 작은 수영장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들어가면 뭐야? 미안. It is filled with hot water. 뜨거운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is 가리키는 게 뭐야? 이렇게 체크해놔. 여기서 is은 당연히 앞에 있는 hot spring, 온천이겠죠? 이거는 일반 명사잖아, 친구들아. 근데 일반 명사가 여기 it, 그것이라고 대명사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이 길어질 때 이렇게 일반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영어에서는요, 앞에 쓴 일반 명사를 뒤에 똑같이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은 그 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게 여러분들의 독해 실력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It is filled with hot water. 온천은 뜨거운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The water comes from under the 그 물은, 온천에 있는 물은 어디서 이제 왔죠? 지하수에서, 지하에서. 그래서 정답은, 오, 잘했어요, 현준이. The water comes from under the ground. 물은 지하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hot spring water is good for your, 온천수는 어디에 좋아? 당신의 피부에 좋습니다. Hot spring water is good for your skin. 그지? 그 다음에 next sentence. When she goes into the hot spring, 그녀가 온천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when은 뭐뭐 했을 때, 접속사라고 했어, 그지? 그녀가 온천 안에 들어갔을 때, it is nice and warm, 그지? 기분이 좋았고 따뜻했습니다. There is, 뭐야, snow all around the hot spring. 온천 주변에는 눈이 있었습니다. Mary really likes the outdoor hot spring. 메리는 정말로 야외 온천을 좋아했습니다. 즐겼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해석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다 채점해놔. 동건이, 현준이 꼼꼼하게 채점하세요. 그 다음에 next page, next sentence 해석. The water comes from under the ground. 뭐야? 동건아. 물은 옵니다. 어디에서? 지하에서.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그죠? 물은, 봐봐요. 그 물은 땅속으로부터 온다. 지하에서 온다. 지하수. 근데, however, 그런데, her face is cold.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Because it is winter.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안. 근데 영어에서 이거 하나만 체크해봐. 그리고 위에다 쓰세요. 뭐책 밑에다도 써도 되고. 봐봐, 선생님 여기다 쓸게. Because는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접속사라고 그랬어. 그지? 접속사는 뒤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와야 돼. 문장의 형태가 와야 돼. 근데 이거는 뭐뭐이기 때문에, 그지? 접속사야. 근데 얘랑요, 되게 비슷한 뜻이 있어요. 되게 비슷한 단어가 있어. Because of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어부의 품사가 뭐야? 전치사지.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현준이. 어부의 품사는 전치사야. 선생님이 전치사라는 그 품사는요, 혼자 쓰일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로 올수 있는 건 명사라. 잘했어. 동명사. 그지?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놔. 이게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데 여러분들 미래에 안 하면 좋아요. Because랑 봐봐. Because of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그 쓰임이 달라. Because는 뒤에 주어라. 동사, 문장이 와야 되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요, 어부가 품사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덩어리. 즉, 명사랑 동명사. 이렇게 형태가 와야 돼. 그래서 뭐 이것도 뜻은 똑같아요. 뭐뭐이기 때문에. 그지? 근데 그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딱 because는 접속사. 아, because of는 전치사.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머릿속에 문법적인 개념으로서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됐어요? 필기해 주세요, 필기. 뭐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장 해석해 볼게요. When she goes into the hot spring. When. 우리 아까 선생님 설명했지. When은 영어에서 두 가지가 있어. 언제라고 해석이 되면 의문사.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면 접속사. 근데 여기서는 뭐야? 접속사야, 의문사야?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접속사겠죠? 시간 접속사야. 그지? When she goes into the hot spring. 그녀가 온천 안에 들어갔을 때. 그지? It is nice and warm. 기분이 좋았고 따뜻했다. 해서 이거 한거 채점해 주시고요. 이거 얼른 필기해봐. 아, 그리고 이거 because에다 여기서 선생님 적어볼게. 어이구, 미안, 미안. Sorry, sorry. because에다 선생님 적어볼게요. 여기 뒤에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야. 체크해 두세요. 그죠? 접속사, 주어, 플러스 동사. 체크했나요? 그래서 필기 이렇게 꼼꼼히 해 놓으시고, 이제 7과 리딩 이제 수업을 마칠 텐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말한 걸 이렇게 받아만 쓰지 말고 이렇게 쓰고 나서 한번더 훑어봐. 이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얘들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어제보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잖아. 그럼 우리가 월요일날 수업을 했잖아. 월요일날, 그지? 월요일날보다 우리가 오늘을 더 발전이 돼 있어야 돼.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필기도 똑바로 하라는 이유가, 글씨도 바르게 쓰라는 이유가, 글씨를 대충 쓰다 보면요,
오히려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씨를 이제 바르게 씀으로써 기본에 이제 충실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해요. 필기할 때 꼼꼼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났다고 다책 덮어버리면 안 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봐봐. 그리고 집에 가서 선생님은 예습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복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이거 에스라이팅 7과 리딩이랑 리스닝 있지? 그거 다시 한번 훑으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알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제는 금요일까지 과제는 뭐겠어요? 8과 리스닝 리딩 해오세요. 그리고 라이팅은 나중에 이제 채훈이 오면은 선생님이 같이 할 거야. 알았지? 수고하셨습니다.